약은 요새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보다 파킨슨병 약은 엘도파 외에는 안 먹습니다. 그밖에 소변장애, 변비에 대한 약, 그다음에 일반적인 고혈압, 하이퍼콜레스테롤, 하여튼 일반 약제들 외에는 거의 복용을 안 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증상이 점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신호기는 하죠.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일이 없을 테니까. 근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아직까지 파킨슨병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운동을 합니다. 아직도 목이 아프고 오른쪽 무릎 다리에 힘 같은 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상에 맞춰서 하는 운동은 이제 마사지, 근력 강화, 어깨나 목에 근력 강화, 스트레칭, 이렇게 증상하고 관련된 운동하고, 그다음에는 유산소 운동, 자전거 타기, 아니면 걷기, 집안에서 따는 보트형 운동기구 있죠? 그런 거를 사용하던가 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하고 두 가지를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집에서도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건 역시 자전거, 사이클링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증상에 관련된 치료는 마사지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마사지는 자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는 재활치료사에게 맡겨서 정기적으로 시술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환자가 10년 이상 앓으면 모두가 나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파킨슨병을 이렇게 증상에 맞춰서 치료하다 보면 10년은 잠깐인 겁니다. 그런데 환자가 그런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판단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만 자기의 몸의 불편함을 타인에게 돌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를 잘 케어 못해줘서 이러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 가족들이 그동안에 드린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실망이 오면 그 집에 그 환자를 치료하는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에 약한 환자들이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고마움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자리를 옮길 때마다 잡아주고 이게 굉장히 쉬워 보여도 제 몸무게가 70kg가 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일으키느라고 지금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사하고 또 인정하고 환자가 먼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친밀감, 유대감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환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정신병증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할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는 본인이 먼저 그것을 깨닫고 가족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크죠.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저 같은 경우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계 곳곳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참석해서 무슨 인사말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1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피폐해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됩니다, 이게. 그 마음의 상처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밖에.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그렇게 썼지만 책을 쓴 시기가 한 13년이 경과한 때인데 환자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기력한 건지 깨닫는 데만 13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의사의 자존심이나 의사의 명예나 이런 거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파킨슨병의 무아의 싸움, 그것만 남았죠.
이제 진짜 환자가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죠. 제가 그 여러 가지 학술 논문들을 검토하고 그러는 동안에 느낀 건데요. 스트레스가 파킨슨 병의 발병이나 혹은 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파민의 분비를 억제하거나 또는 도파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게 하고 또 그 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단받기 10년 전 10년 동안이 저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였거든요. 척추성형술을 처음 소개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신기술을 소개하고 또 해외학회의 회장이 되고 정신없이 10년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제 몸을 관리한 거는 오로지 체중관리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 지냈는데 저는 부정하지만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가족들은 그게 바로 나의 파킨슨 병의 시작이다. 이제는 저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젊은 사람 나이에 파킨슨이 오는 경우는 스트레스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추측이지만 그렇게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어떻게 뇌의 퇴행성이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능하면 죽이는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내 몸을 내 몸같이 생각 안 한 거죠. 너무나 자랑스러운 시기지만 또 후회스럽기도 한 시기입니다. 스트레스의 강도를 측정할 수만 있었다면 아마 그 정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닐 겁니다. 그 당시 저를 돌이켜보면 척추성형술 자체도 제가 그 강습회를 만들어갖고 수십 명의 의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가르쳐주고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그렇게 새로운 수술법을 소개하니까 많은 그 회사들에서 자기네 기계도 좀 소개를 해달라 그런 부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또 소개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이게 굉장히 일찍 시작한 시술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발표를 부탁해서 외국 나가고 한마디로 해서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쉴 수 있는 기간은 여름 휴가뿐인데 여름 휴가 때는 제가 의사가 된 게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슈바이처 박사처럼 되기 위해서 의대에 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한 2주 내지 3주는 꼭 외국 나가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쉬는 때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해온 것도 하나님의 덕분이죠.